다녀올게 해, 라이미한테. 라이미 다녀올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강의 있어서 배낭 메고 갑니다. 짐이 많구만. 메롱. 라이미가 계속 메롱한대요. 헥헥거리는 거 보고. 왜 배터리가 없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구독자가? 예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 툴로 알려져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양대산맥으로 AI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영상으로 만들면 저렇게 나오고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응! 아빠! 왜? 아빠! 왜? 사랑해요! 선생님 한 거야 방금? 댄스 댄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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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다녀왔습니다. 할리 지금 금요일에 강의가 있거든요. 아시죠? 제가 강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AI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호사계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촬영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강의안을 만들지 못했답니다. 내일까지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3일 전에 드리더라고요. 아마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강의 영상이. 아, 저는 항상 뭔가 그 강의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술을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막 장대한 이런 것들을 누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강의안 만들 때도 최대한 막 밀어놨다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밤까지 열심히 강의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려고 편집도 좀 빨리 해놨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샀는데 별로예요. 이거 그 블로킹 매트? 블로킹 보드 그거거든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그냥 이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산지꽃이를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가지고 끼워놓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 폼보드에 꽂는 거다 보니까 산지꽃이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차라리 다이소에서 가성비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길래 그걸 좀 주문을 해봤는데 그게 더 나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티브를 이렇게 떠서 이 모티브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가방을 하려고 열심히 13개를 뜨고 있거든요. 이것도 떠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다이소 실이어서 예쁘진 않은데 연습용으로 하고 예쁜 실이 오면 또 모티브가 좋은 게 지하철에서 뜨기가 괜찮더라고요. 또 실이 다 떨어져 버렸다. 지금 뜨손실에 런손실에 장난 아니에요. 뜨손실에 실이 없어서 그렇고 런손실은 발바닥을 다쳐가지고 달리기를 못하고 있답니다. 슬퍼라. 자두 정신 차려주는구만. 장난감 줄까? 엄마한테 좀 안겨. 넌 지금 자두가 먹고 싶지? 근데 너무 쉬어. 화이팅. 대충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일 선무님이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가르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기술이 또 엄청 좋아졌네요. 이게 만드는 것만 만들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거든요. 또 새로운 기술들을 알려드리려고 강의 준비를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저도 배우네요. 이거는 기밀이 아니니까. 이게 제가 만든 컷이거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영상으로 돌렸는데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걸어가요. 진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얘도 이렇게 운전하는 여성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배경을 만들어줬죠. 라이팅이랑. 멋지다. 이거는 그냥 텍스트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시점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 나뭇잎도 너무 멋진데? 물론 조금씩 에러는 많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된 것 같아, 진짜로. 뭔가 잘 질리고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제 성향에 딱 맞는 부서긴 한 것 같아요. 아, 지금 1시여가지고 지금 마무리하고 원래 내일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내일 오전 중에 사모님이랑 얘기해서 좀 더 추가 수정하고 보내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을. 아, 민구가 새벽에 안 깨면 좋겠는데 지금 27개월쯤 됐는데 아직도 자다가 우유를 찾거나 자기 전에 젖병으로 우유를 먹는단 말이죠, 스파우트로.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에도 안 좋고, 물론 누워서 먹으니까 또 장에도 안 좋을 거고, 이제 우유를 먹는 버릇이 생겨버리니까 새벽에 계속 우유를 찾아서 성장 호르몬에 진짜 안 좋대요. 성장호르몬 분비에 우유를 독하게 한번 끊어보자 하고 안 주고 있는데 지금 3일째인데요. 첫날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어제는 정말 자기 전에 1시간 울고 새벽 3시에 깨서 또 1시간 반을 울었거든요. 너무 걱정돼서 오늘도 울다가 잠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안 깨고 잘 했으면 좋겠네요. 안 찾았으면 좋겠어. 우유를 탁 끊어라. 내일은 아마 또 바빠서 못 찍을지 않을까 싶은데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뭐야? 선글라스 써. 어린이집 가려면 선글라스 써야지. 선글라스 쓰고 와. 아, 어린이집 가려면 선글라스를 껴야 한다? 아, 또 새로운 선글라스를. 왜 자꾸 눈에 안 쓰고 머리에 쓰는 거야? 눈에 써야지, 선글라스인데. 자꾸 머리에 써. 진짜. 오, 색깔 있다. 모티브 뜨기 좋은 실 추천받았어. 되게 싸요. 착하네. 아직도 남았어. 코바늘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여기 출판사에서 고기버섯을 진짜 오랜만에 넣어봐요. 이걸 넣어야 맛있다는데 나는 고기버섯이 버섯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노루 궁뎅이 버섯 맛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잘 본 것 같으면 진짜 노루 궁뎅이 잘 생겼어. 털이 많은 부드러운 버섯. 털이 있다니. 오랜만에 먹을 때도 맛있다. 더워서 많이 안 먹었는데. 과일쇼에 왔습니다. 19번. 있어야 되는데 타공탕. 카메라 필카 강인가 봐. 우와. 그러니까 북한 있는데. 있어 보인다. 집에 갔습니다. 팀만 갖고 이런저런 그냥 그저 얘기해 보는 거라. 어쨌든 컨셉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고, 아무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야기 갈래를. 네. 내가 보기엔 나머지 사람들하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이렇게를 해서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고 정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름은 이런 매력이지. 더워도 밝을 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거를 뭐 집에 와서 먹어보자. 이상하게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어린이집 기운이 남아있어서? 네, 놀이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놀이 흐름을 끊었다. 자, 이제 마사지를 또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입안에다 넣어서 아! 아! 아!
옳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몰라, 안 돼. 아야 해. 하나, 둘, 아야, 아야. 셋. 아야. 울지 마. 아홉, 열. 이거, 여덟. 아홉, 열. 오, 힘들어. 됐다. 됐다고, 와플로. 하, 잘했어. 어. 진짜 똑같이 따라한다. 안녕. 뭐? 엄마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곳이야, 여기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 가자. 찍어봤어. 네가 먼저 해야지. 오, 생각보다 되게 막 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볍네요. 여기다가 미리 사놓은 후쿠거리. 이거 다이소 건데 이건 택배로 샀었어요. 얘는 품절이어서 안 왔더라고요. 오늘 따로 사러 갔어. 정말 이번 주는 강의 포함해서 회사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인을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라이브도 못하고 굉장히 바쁘군요. 아. 오, 이렇게 끼우는 거구나. 이렇게 끼우고 방향도 자유자재네. 오히려 이렇게 잡아주는구나. 역시나 힘이 이렇게 막 세진 않지만 꽂으면 좀 힘이 생기면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 그리고 이 후크를 더 사면 진짜 여러 개 할 수 있겠다. 나쁘지 않은데? 이미 지금 이 판에다가 다 하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팀도 쏘기가 훨씬 좋아요.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스팀을 쓰면 훨씬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느질이 귀찮아서 돗바늘로 실정리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귀찮아요. 모티브는 이게 문제였어. 그러면 일단은 보관하는 걸로 하고. 아, 그래도 돈 주고 산 블로킹 보드보다 훨씬 뭔가 좋다. 이 산적 꽂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블로킹 보드가 두 개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OS 먹어야 돼. 짠. 이거 다들 맛있다 그래서 소소님 브이로그 보고 처음 본 건데 드디어 샀습니다. 향이 시원하구만. 뭐야? 걔 이름은 뭐야? 얘는 누구예요? 아빠, 아빠. 얘는 이름은 뭐야? 아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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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말고 이름은 뭐야? 스테고사우루스라고 얘기했잖아, 너는. 뽀뽀. 뽀뽀했어, 라임이랑? 라임이 공룡이. 라임이랑 공룡이랑 뽀뽀했어? 그건 스테고. 굉장히 피곤해요, 라임이가. 이리 와, 올라와. 그건 안 돼. 이 10시 반에 회의죠. 까먹고 있어. 신기하다. 회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대본을 빨리 써야 돼. 회의실에 왔습니다. 강의는 잠실역 쪽에 있는데 점심을 장례식장 갔다가 가느라고 카페, 근처 카페 가서 대본 써온 것도 좀 읽고 그러려고. 결국 테이크아웃해서 왔습니다. 아니, 할리스가 있었잖아. 거기로 갈걸. 진짜 화이팅. 코사기 혹시 며칠인가요? 내년에 20 대회는 20주년. 저도 2012년에 했거든요. 그 대상 받으셨다고. 네. 회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진짜요? 그걸. 네. 기억하신다고? 오시는 강사님이 12년도 대상 받았던 분이시라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저한테. 제가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광고를 관심을 가진 학교가 아니어서 코사기 뭔데 하는 그거였고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대회였 더라고요. 나중에 상 타고 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디토리움에 엄청 막 크게 막. 아, 그...
그때 약간 네. 그 코엑스에서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광고의 세계구나. 이번에 특강 보는 학생들 보시면은 더 내적 친밀감도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드리려고 했잖아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는 분들이 꽤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까지 이렇게 찍고 그 다음부터는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인사말만 이제 좀 읽어야지. 일단 시작은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고 싶으면 쭉 이어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용기획 AI 스튜디오의 정우연 AI 디렉터입니다. 그러면 계속 쭉 하면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AI로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났다. 어디로 가야 되지? 완전 횡설수설했어요. 말이 너무 빨리 나와요. 항상 강의를 할 땐 왜 이렇게 말이 빨리 나오는 거야. 한 1시간 꼴로 준비했는데 또 한 30분에 끝낸 것 같아. 이거 약간 폐쇄 링크로 볼 수 있는 강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보내는 링크로만 볼 수 있는 학생들이 그런 강의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요즘은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강의가 참 힘들답니다. 너무 어려우면 일회성 강의로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우면 굳이 왜 하나 싶은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퇴근 시간이니까 조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부 대화의 날입니다. 잠깐 구경하러 왔는데 세일 해가지고 요거랑 고민하다가 요거 샀어요. 짠, 편하다. 옷도 샀는데 요거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득템. 아, 편해. 너무 좋아. 오늘 부부 식사의 장소 빕스인데 왜 안 열려? 오케이. 오늘 약간 천천히 먹어보겠다는 첫 접시 맥주. 몰라.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말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지. 5일만이지 뭘. 진짜 오랜만이지. 하긴 그러네. 아, 맛있다. 탄수화물. 와인. 고기 먼저 드세요. 당신 고기 먼저 먹어야 돼요. 연이 볼까봐. 고기 잘 먹겠습니다. 메뉴들을 보니까 언니가 먹을 만한 게 많네. 스테이크를 한 번은 가면 좋겠어. 엄마래. 오, 맛있다. 맛있네. 역시 스테이크 잘해. 짭짭. 지난번에 차가지 와서 술 못 먹는데 너무 한이 되더라고. 근데 그때 이후로 약간 빕스, 애슐리 이런 거에 니즈가 생기지 않았어? 한번 먹고 나서. 주말에도 애랑도 물론 저녁에 올 수 있지. 마음이 좀 더 편하잖아. 이렇게. 여유가 있지. 그리고 각자 먹고 싶은 걸 떠올 수 있잖아. 애가 있으면은 한 명이 떠다 다쳐야 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지. 아, 근데 오늘 숙주나물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숙주다. 그러게, 근데 입이 좀 컸나? 숙주만 따로 먹이면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숙박을 먹어서 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마사지 효과인가? 교육을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그 얼굴 마사지가 즉각적인 여러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비록 오늘은 새벽에 깼지만. 아,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 아침인 줄 알고 그래 우유 줄게 하고 나가다가 시계를 보니까 4시인 거지. 어, 안 돼 그랬더니 그때 울기 시작했어. 배불러서 산책 중. 아, 배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진짜 오랜만에. 빕스에서는 완전 처음인데 다섯 접시 먹었어요. 우와, 그래도 밤엔 날씨가 좀 괜찮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민거 재우고 옷 보여드릴게요. 히히, 잘 샀다고, 빨리 자랑하고 싶다고. 늘 보여드리겠지만 민고가 지금 새 장난감이 생겼거든요. 시터쌤이 또 새로운 걸 엄청 또 신제품을 주워오셔가지고 주차 타워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티셔츠 디테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타올 재질 느낌이고 WMM 스튜디오라는 데인데 하고에서 제가 옷을 많이 사요. 월드몰을 가면 가격대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괜찮은 옷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핏도 되게 스탠다드하고 짱짱해서 오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이게 4만원대? 바지가 대박이에요. 바지는 준이라는 브랜드 건데 컬러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염색 진 같은 느낌인데 포도색인지 분홍색인지 모를 그런 색깔. 길이는 무조건 잘라야겠지만 지금 제가 배가 많이 불러서 좀 끼긴 하는데 이런 핏이에요. 쫙 이런 이런 딱 잡아주는 와이드 진 핏.
이런 게 키 작은 사람들은 좋은 게 잘라도 핏에 변화가 없어요. 오늘 나팔바지 같은 걸 살까 말까 했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그거 자르면 나팔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지금 이것도 엄청 많이 잘라야 되는데 잘라도 괜찮을 것 같은 핏이에요. 이건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재질이 여름 재질은 아닌데 어차피 곧 처서니까요. 티셔츠도 사실 지금부터 입기 너무 좋은 재질이어서 이 정도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자르면 바로 입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지 너무 잘 샀어요. 이게 3만원대였어요. 세일 엄청 들어와가지고 이게 왜 세일을 했지?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세일을 했을까? 이런 느낌 잘 샀다. 뭔가 주말 되기 전에 할 말이 많은데 억지로 재워야겠어요. 키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런 12시 19분 인고 재우다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눈 떠보니까 11시 40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12시에는 자려고 항상 마음 먹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씻고 바로 나왔더니 또 이 시간입니다. 집은 주말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발달센터 최근의 근황, 약간 그때 발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자세하게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언어 발화가 안 돼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말은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알아듣는 게 너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입만 안 터졌지 솔직히 언어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거든요.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언젠간 터지겠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차근차근 말이 늘고 있고 요즘에는 먹어, 너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문장을 구사하는데 제가 못 짚고 있어요. 어쨌든 말은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예민한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감각 둔화 과정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배근육 운동을 매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솔직히 일주일에 한 40분, 50분 정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게 이불 그네를 한번 태워봐라 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나 뭐 시터쌤이나 보호자들이 그걸 해주면서 둔화를 시켜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서 또 이제 상태를 보고 그거에 대한 맞는 처방을 또 해주고 약간 그런 식의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알려주신 게 구강 마사지였는데 영상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나온대요. 구강 마사지는 입, 여기 볼이나 아니면 입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막 볼을 긁는다든지 처음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하지 싶은 마사지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시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될 텐데 한 번도 힘들 텐데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을 꾸준히 해봤고 일주일 넘게 해보니까 확실히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3일 정도 하니까 일단 거부 반응이 많이 없어지고 엄청 기분 나쁜 어른이 해도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입안을 막 휘저으니까 손가락으로 그걸 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뭐 치실이라든지 다른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둔감화 된 느낌인 거예요.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새로운 감각들을.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린이집 반찬들도 되게 다양하게 점점 먹기 시작했고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효과가 온다고 전신 마사지도 곧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들 얻고 있어서 비용도 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끝났고 오늘 강의도 뭐 만족스럽게 하진 않았지만 항상 강의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끝냈고 담당자분이 제 구독자님이셔가지고 너무 되게 창피했어요. 너무 못했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꽁얼꽁얼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쑥스러웠다랄까. 무사히 마치고 오늘의 과제도 다 끝냈고 돌아왔네요. 이번 주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일도 많고 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일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뭔가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의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지고 유튜브도 살짝 이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변화가 없다 보니 현재를 유지하되 조금 조금씩 변화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또 새로운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쇼츠도 여러 개 올려보기 시작했고 이것저것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도 조금 조금씩 한번 늘려보고 라이브는 하고 싶은데 항상 이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민이 많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내일도 또 공룡과 함께하는 주말인데요. 민구랑 또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엄청 새 거를 주워오셨어요. 대박이죠? 깨끗하게 트랙터입니다.
예쁜 다리. 누구신지 몰라도 계속 트럭. 같은 곳에서 새로운 트럭. 장난감을 버리시는데 트럭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망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버리시거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오와. 바나나 맛있지? 덜 익은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왜 트니 갈 준비하고 끝나고 바다를 갈까 또 얘기 중인데 이 더위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바다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공룡 퍼즐을 사줬더니 아주 잘 맞추고 놀고 있습니다. 저도 덕분에 또 이름 다 외우고 있답니다. 기본 공룡들은 다 외웠다고요? 잘했어. 계획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뜨니뜨니를 빠지고 계곡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 물놀이 준비물, 이게 해변용으로 일단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써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편한 여벌옷 그리고 수영복 요거 샀어요. 쿠팡에서. 너무 귀엽죠? 플라밍고. 아쿠아 슈즈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미리 주문해놨고 요거 뜨니뜨니에서 준 수건. 뭐 이피는 판초 수건이어가지고 젖었을 때 따뜻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놀이 팬티. 선크림은 발랐는데 이건 제로이드 거예요. 요거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거.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물티슈처럼 물 적시면 쭉 늘어나서 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쭉 짜가지고 수건으로 쓰면 되는 건데 어른도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한 4개 정도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물놀이 튜브. 여름 늦게 산 튜브. 이것도 쿠팡으로 구매했는데 가서 불어도 되겠지? 도전! 도전! 그리고 저의 기본 짐. 물론 뜨개질 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거랑 이런 것들 좀 챙길 거고요. 제가 장난감 토이저러스에서 짝꿍이 발견한 건데 뜰채예요. 뜰채인데 엄청 웃긴 게 여기 물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 돌려? 어. 빼서? 아무튼 이게 물총이더라고요. 그 분사력이 장난 아니에요. 가능하면 물총 3명이서 싸울 수 있겠는데? 여분 옷 가져갈 거지? 응. 여벌옷. 응. 나도 가져가야 되나? 간단한 거. 적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심판할게. 절반을 자꾸 가리는 거야. 자, 무사히 계곡을 다녀오겠습니다. 짠. 가방은 또 어디서 챙겨와가지고. 그 가방에 뭐 들어있어 근데? 1시간 대기해야 돼서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놀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 되게 들어오는 길은 엄청 깊숙이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 아기 의자도 있고. 오, 이게 뭐야? 빠빵? 빠빵 있네. 그러네, 빠빵 있네. 근데 못하는 빵빵이다. 의자도 다 있네, 계곡에. 물놀이 할 수 있겠다. 튜브는 필요 없겠는데? 우와. 누나가 과자 준대. 과자. 안 먹어? 감사합니다. 멋지. 맛있어? 갖고 온다 그랬지. 이 의자 솔드 아웃. 여기 바로 나온대. 네. 그래도 좀 커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고기야, 안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와사비네? 응. 기절했고요. 계곡이 너무 아쉬워서 2차 계곡을 갑니다. 카페를 갈 거예요, 일단. 도착. 산타 빌루가. 자리도 되게 많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장난감이에요? 무엇이냐? 로봇이에요. 무서워. 무섭대. 알았어. 엄마도 짠. 짠. 아빠랑 같이 짠 했어. 돌아가서 바를 C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에 바를 C자가 있어. 카메라에 하트, 하트, 하트 네가 해주라고. 우와, 오리 있다, 오리. 왜 오리야, 갑자기?
오리한테 갈 거야? 가자. 오리한테 한번 가보자. 오리 보기만 하는 거야. 만지면 안 돼. 어, 그 사이에 오리가 갔어. 세상에. 오리라니. 얘 길 잃은 거 아니야? 여기에 튜브를 갖고 와야겠네. 오리 이쪽으로 온대. 오네, 오네. 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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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리 안녕 해야지. 인사해줘야지. 안녕? 재밌어. 아! 조심. 잘한다, 잘한다. 옳지. 어, 잘한다. 네가 해봐, 이렇게. 오! 아빠 상어. 우와. 우와. 던져, 예! 주워주는 역할이구만, 우리는. 예! 야외 예! 재밌잖아. 재밌지, 뭐, 이렇게. 자, 후! 잡긴 잡았는데, 아주 꽉! 물고기. 물고기 아야 하는데. 니가 놔줬어. 우다다다 우다다다. 뭐가 지금 나갔냐? 뭐야? 공룡. 오. 공룡. 오. 이렇게 싫어한다고? 우와, 연기 잘한다. 와, 와. 여기로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진짜 갔나봐, 진짜 갔나봐. 진짜 갔나봐, 이제. 헉,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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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갔네, 이제. 티라노 어디서 있었나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아빠는 들어갔잖아. 어, 아빠가 공룡을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들어갔는데 안방으로? 공룡이랑 만났을까? 아빠 어디 갔지? 아빠 공룡이 안 가네. 응, 아빠한테 공룡이 안 했을까? 누구세요? 소리 났다. 공룡 있어, 공룡 들어왔어. 아빠 혼자 쉬고 있는데. 아빠 안아주세요, 무서워요. 아빠 안아줘, 빨리 가서. 자기가 더 무서워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공룡이 공룡 내 이거! 맘마 잘 먹는 댔어! 맘마! 맘마 잘 먹을 거지? 이거 맘마 안 가네. 맘마 잘 먹을 거지? 대답해 빨리! 네 해야지. 우리 공룡 아니. 공룡한테는 아니야? 밥 잘 먹을게요 해야지. 약속? 네? 어? 약속? 어, 약속? 잘 먹을 거지? 어, 이제 가주세요! 맘마 잘 먹는 댔어요. 공룡 아빠가 쫓아냈어!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아이고, 고생했네. 와, 근데 너무 덥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 그 사이로 가야 되나, 그러면? 추울 때 따뜻한 나라 이제 가야. 가자,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어? 미아 갔잖아.